네, 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호 미리 보낸 프리미어리그 경기, 오늘은 34라운드 브랜드포드 대 토트넘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더빙에는 혁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선수들의 샤우팅 멘트를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빙을 하면서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을 토대로 샤우팅 멘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 좀 복귀해보자면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경기에 승리를 저희가 또 맞췄고, 한번 또 야심차게 해봤던 ACL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대구 대 우라와의 맞대결에서 대구의 승리와 스코어까지 맞추면서 요즘 성지순례 좀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우리 미리보기 컨텐츠, 여러분들의 좀 조회수도 조금씩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브랜드포드 대 토트넘의 맞대결, 에릭슨 매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브랜드포드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다비드 라야 골키퍼, 크리스토퍼 아예르, 폰투스 얀손, 레즈베크 페렌센, 리코 엔리, 파널티의 야넬트, 크리스티안 뇌르구르, 크리스티안 에릭센, 브라이언 은벤모, 아이반 토니, 요한의 위사가 프랭크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위그로리스 골키퍼, 에메르슨 누아,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올 레길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노드리고 벤탄쿠르, 대안 클룩체스키,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브랜드포드의 에릭센 선수가 되게 토트넘과의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전의 토트넘 팬분들도 이 경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리그 4위 토트넘과 10위 브랜드포드의 맞대결, 챔스 진출을 위해서 토트넘이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 상황입니다. 또 혁해 또 코로나를 좀 위로해주는 이제 축구조아님의 댓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혁해를 항상 신나게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여러분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랜만에 안부를 찾을 수 있었던 우리 SMR의 11기 강연이요. 네, 오랜만이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형님 보고 싶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주심일스와 함께 양팀의 경기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브랜드포드고요. 오른쪽이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네, 박스 근처에서 손흥민 뒤쪽으로 연결, 벤탄크루, 클룹세스키, 벤탄크루 슈팅 막아내는 다비드 라야 골키퍼입니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3명의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벤탄크루의 슈팅. 다비드 라야 골키퍼도 초반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골을 저지했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가는 브랜드포드의 수비와 토트넘의 코너킥, 손흥민이 붙여줬고요. 짧게 끌어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의 도움, 클루세스키의 골. 스웨덴의 미래, 스웨덴의 현재, 클루세스키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코이스님 감사드리면서 클루세스키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역시나 또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기록했고요. 역시 미스터 손샤인 짧게 끌어내면서 클루세스키 선수가 방향을 틀었고요. 다비드 라야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클루세스키의 헤딩, 역시 스웨덴의 미래, 스웨덴의 현재입니다. 네, 전반 8분 클루세스키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역시 뒤에 이제 스키스키로 끝나는 선수들의 발음은 항상 또 많은 캐스터분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도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루세스키의 골로 1대0으로 앞선 채 이어갑니다. 정석 헤딩 끊어먹기. 너무나 아름다운 골의 방정식이었고요. 네, 이번에 브랜드포드의 반경인데 에릭센입니다. 에릭센 오른발 슈팅, 수비 막고 분출되면서 살짝 빗나갔습니다. 또 조심해, PK가 선언됐는데요. 이번에 에릭 다이어 선수 손에 맞았다는 안드레 마리너 주심의 판정. 피파 22의 이 느린 그림을 볼 때면 이 PK 선정할 때 좀 갸우뚱하긴 한데요. 네, 아이반 토니 선수가 PK를 준비하고 있고요. 초조해하는 토트넘 팬들. 아이반 토니 대 위그로리스. 아이반 토니, 토니, 토니! 중앙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전반 40분은 아이반 토니의 골로 양팀의 승부는 이제 1대1! 자, 전반전 초반에 맹공격을 펼쳤던 토트넘. 하지만 전반전 막판에 PK를 허용하고 또 아이반 토니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이반 토니 선수가 침착하게 또 좀 위그로리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타이밍을 좀 뺏으면서 골을 기록했고요. 오늘 블랙으로 맛있게 차려입은 콘테 감독. 아쉬움의 이 표현이 얼굴에 보이는 콘테 감독이었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는
브랜트포드입니다. 메모. 메모 안쪽으로 에릭슨 앵크리 슈팅! 골! 아이반 토니!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아, 또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토니다! 내가 브랜트포드의 해결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팀의 엠블럼을 상징하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준 아이반 토니. 오늘 컨디션이 약 12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이반 토니의 멀티골로 2대1로 앞서가는 브랜트포드입니다. 아이 뭐 골을 넣고 좋아하는 데는 뭐 계속해서 좋아해도 뭐 그 선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피파 22도 그 표현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41분 브랜드포드의 골로, 아이반 토니 선수의 골로 브랜드포드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피파 21에서 이제 골이 터진 이후에 이제 실제 중계처럼 골에 대한 장면을 복기시키는 것들을 구현해내고 있고요. 전반전 추가 시간 3분이 모두 소요되면서 주심의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좀 답답한 경기력, 초반에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토트넘이었지만 또 해리 케인 선수가 크게 이제 또 전반전에서도 뭐 하이라이트에서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피치 밖을 나서는 토트넘 아스퍼의 선수들. 네, 이제 양팀의 진영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손흥민 박스 근처에 등지면서 뒤쪽으로 호이비엘을 살짝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슈팅! 골! 쿨루셉스키! 스웨덴의 미래, 스웨덴의 현재, 이 선수의 이름은 쿨루셉스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멀티 도움을 기록하고 쿨루셉스키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오늘 하루에 시즌 7-8호 도움을 기록했던 손흥민, 이제 3시즌 연속 텐텐에 가까워졌습니다. 토트넘이 오늘은 박스 근처에서 짧게 가져가면서 골을 만들어냈고요. 오늘 블랙의 남자 콘테도 아주 열정적으로 아저씨 취향으로 파이팅을 좋아했습니다. 네, 이번 안쪽에서 이벨의 슈팅 막아내는 다비드 라이 골키퍼입니다. 좋은 찬스였는데 호이비레 선수의 슈팅 조금은 정직한, 콘테 감독 뭐 그런 액션인 것 같습니다. 오른발로 쳐야지. 네, 왼발로 쳐서 좀 안 들어간 것 같은 아쉬운 표정.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차이 전에 디테일이 구현된 피파 22 뭐 계속 칭찬 드리고요. 네, 68분에 이제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앞서 교체 카드를 준비를 했던 클루세스키 선수가 나오고 루카스 모라 선수가 투입됐고요. 피탈리 야넬트 선수가 나오고 마티아스 얀센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정말 좀 개인적으로 루카스 모라 선수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이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안쪽에서 해리케인 헤딩. 근데 조심해. 휘슬에 올렸는데요. 오우! 네, 코너킥 을 차고 이제 헤딩 경합하는 과정에서 PK가 선언. 역시 모라 선수가 헤딩하고 이 과정에서 메르거르 선수의 손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역시 PK는 해리케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앞서 나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찬스. 해리케인! 파네카킥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코카콜라 찾듯이 골을 넣는 코케인! 해리케인이 3대1로 앞서가는 토트넘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감귤링 감사드리면서 이딱 그 샤우팅 멘트와 적당한 파네카키까지, 파네카키도 약간 콕 차면서 네 코카콜라 차듯이 골을 넣은 코코케인, 해리케인 선수의 골로 토트넘이 3대1로 앞서갑니다. 앞서 전반전 끝났을 때 표정과 전혀 다른 살인 미소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해리케인. 요즘 뭐 피파 22의 컨텐츠가 골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목이 좀 많이 상했다는 본인 피셜이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손흥민이 끌고 나온 직선적인 움직임. 수비를 등기면서 뒤쪽으로 연결. 레길론, 손흥민 주고받을 거예요. 손흥민 뒤지 슈팅! 모우라 선수의 초침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모우라 선수의 골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모우라 선수,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83분에 이제 에릭센 선수가 나오고 귀더스 선수를 투입시키는 프랭크 감독.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고요. 브랜트포드는 동점골을 향해 막판에 힘을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앞으로 밀어 넣었는데요. 끌어내는 로메로 드리고 에릭 다이 뺏겼습니다. 여기서 종료위스를 울렸습니다. 네, 일단 뭐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었는데 볼을 끌어내고 공격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주심이 종료위스를 울렸고 또 역시나 브랜트포드 홈경기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홈팬들의 야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오늘 토트넘이 3대1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토트넘 경기에 원하시는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되고요. 코어가 좀 잘 맞아떨어져서 손흥민 선수나 토트넘 팬들에게 숙점 3점을 선물할 수 있는 피파22 콘텐츠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더빙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